안녕하세요. 드라마 리뷰 런투유입니다. 드디어 미래가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시지푸스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느낀 생각들을 조금 풀어준 전개입니다. 시지푸스를 보면서 이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퍼즐이 맞춰지지 않았었죠. 미래의 행동들을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더욱 어려웠는데요. 이번 화를 보면서 많은 장면들이 이 궁금증을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태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 되어가고 몇 번씩 시도되었다는 사실은 다들 눈치 채셨죠? 서해가 업로드를 타고 넘어왔고 태술을 만나게 되고 위험에 처하고 단속국의 공격을 받고 태술이 시그마를 만나고 타임 패러독스를 경험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이야기, 시지푸스 이야기입니다. 타임 패러독스가 없었다면 이야기가 전개되기 힘든 부분이 있었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시지푸스니까요. 서해가 태술에게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을 한 것과 몇 번의 시도 끝에 성공을 하면 된다는 말이 모든 장면들의 궁금증을 풀어버리는 것이죠. 시그마가 이번에도 어차피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말도 미래에서 온 서해와 현재의 태술이 지금까지 많은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죠. 태술과 서해가 학교 자료실에 숨었고 더 이상 갈 곳을 잃었을 때 기다리던 단속국과 시그마, 그리고 들어가지 않던 모습.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나온다는 말도 그 의미를 뜻하죠. 아마도 지난 시도 때는 태술과 서해가 나왔나 봅니다. 단속국에 전달된 기록은 계속 바뀌고 새로 업데이트 되는 게 확실합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넘어온 시그마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태술과 서해의 행동으로 하나씩 바뀌는 미래가 다른 미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아시아마트의 일들로 알 수 있죠. 박사장이 과거에 자신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빙빙이가 박사장의 행동을 막아서는 모습과 그로 인해 흔들리는 박사장의 모습은 바뀐 미래를 보여준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디킨도 있었죠. 지금까지 태술이 업로드를 만드는 것이라는 예측을 벗어나 업로드를 에디킴이 만든다는 사실이 조금 놀랐죠. 그렇다면 미래에는 에디킴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16부작으로 구성된 시즈포스가 14회까지 방영된 시점에 마지막 떡밥이 될 에디킴도 기대가 됩니다. 미래가 바뀌게 되는 장면, 즉 태술의 행동과 생각으로 바뀐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인 서해가 갑자기 꿈을 꾸는 것처럼 느끼는 모습은 지난 시도와는 다르게 된 거죠. 드라마의 전개상 이번 시도는 전쟁도 막고 서해도 구하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여자야 세상이야를 외치던 시그마는 과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까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시그마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전쟁은 일어나죠. 전쟁은 일어나고 태술이 업로드의 일부분을 완성해서 보다 많은 미래인들이 다시 과거로 넘어와서 전쟁을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상의원들이 전쟁 직전에 나라를 떠나는 것이 단편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미래에는 업로더를 개발한 태술과 에디킴보다는 시그마가 더욱 강한 존재이고 그를 통해서만 과거로 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엔 죽은 것으로 관에서 발견된 서해와 태술이 이번엔 죽지 않고 살게 된다면 미래의 태술은 업로드를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시그마가 벌일 모든 일을 맡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태술이 업로드를 완성시키면 그를 제거하는 데 힘을 쓰게 되겠죠. 태술의 마지막 행적지인 희망보육원은 대체 어디인지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죠. 아그네스 김이 있는 곳은 화미보육원인데 이곳을 말하는 것일지 궁금하네요. 이제 끝으로 다가온 시지푸스의 형벌은 이번 시도로 끝이 날지와 태술과 서해와 시그마, 미래를 바꾸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자야 세상이야, 하나만 골라.